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원조 슈퍼개미일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주식농부로 많이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기업만이 성장하는 기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사물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 2, 3년, 3, 4년 그 기업을 관찰하고 보고 또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2008년도와 2020년도에 그 세계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만 하나 이렇게 포함이 됐고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12년 만에. 그렇죠. 예.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많은 투자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실전 투자자분들을 좀 모셔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유튜브들도 그렇고요. 슈퍼개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원조 슈퍼개미일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주식농부로 많이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스마트인컴의 박영옥 대표님 오늘 모시고 생각하신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투자의 이벤트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3월 폭락 장세도 경험하시고 또 V자형 반등 국면도 이렇게 경험하셨는데 뭐 투자의 성과는 어떠셨는지요? 3월 달만 하더라도 예. 정말 뭐 이게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은 예. 그 기분 생각에 걱정이 좀 많았는데 예. 또 다시 지내놓고 보니까 빠졌던 주식들이 다 회복이 돼서 예. 지금은 좀 또 이렇게 안전 국면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연속인 것 같은데 참 주식 투자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예. 지금 장 상황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대세 상승 국면의 초중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몇몇 종목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들, 버블의 어떻게 보면 중반 이상이 왔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박영옥 대표님 생각하시는 현재 장에 대한 개념적이랄까요? 현재 장세에 대한 생각도 한번 먼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라든가 전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바텀업 방식이냐 아니면 네. 뭐 탑다운 방식이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그 투자가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내가 투자한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그 주체들이 네. 결국은 투자자와 기업입니다. 그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증권 유관기관들인데 예. 우리 이제 자본시장은 그동안에 그 자본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 예. 뭐 증권사가 됐든 뭐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 자산운용사가 됐든 자문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런 쪽으로 그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과거에는 그 이제 200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시간에 길게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위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 미래가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예.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이제 연기금이 그 패시브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고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뭐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5G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삼성그룹주라든가 뭐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룹 져가지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매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투자의 어떤 그 본질하고 네. 맞느냐. 자본시장이 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돼서 그 세계 중심국과 글로벌 리더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패시브 투자가 이렇게 성행하다 보면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러한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젊은 분들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원조 슈퍼개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를 좀 그래 좀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언제 처음 그 주식시장하고 연을 맺으셨어요? 아, 저는 뭐 자본시장과 함께한 게 한 34년째 됩니다. 예. 제가 87년도에 증권부사 시험에 이제 합격이 돼서 예. 자본시장과 이제 연을 맺었는데 이제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증권회사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예. 사설 투자 연구소인 현대 투자 연구소에 이제 특채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88년도에 이제 대신증권에 입사가 예. 되고 그때 당시 제일 큰 증권회사였죠. 대신증권이. 뭐 큰데 믿을 신에서 9시 예. 2시만 되면은 대신증권 예. 영업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뭐 대신증권이 가장 그 예. 대우 대신이 가장 큰 예. 증권회사였죠. 뭐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현대 투자 연구소에서 거의 한 11개월 근무를 하다가 예. 자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알고 더 배워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졸업하면서 대신증권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었고 예. 대신증권에서 이제 한 3년 하다가 이제 국제투자자문 지금 현재 그 삼성증권의 전신이죠. 예. 그 국제투자자문에서 또 뭐 펀드매니 생활을 하고 예. 그리고 94년도 7월달에 이제 교보증권에 예. 상품운용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 스카우트 저희가 와서 상품운용을 하다가 97년도에 그 교보증권 압구정 재무장을 했었습니다. 97년도면 IMF 때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7에 이제 압구정 재무장을 그 나갔는데, 예. 압구정 재무장 하면 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제 97년도에 나갔는데 이제 IMF로 인해서 주식 투자가 그 정말 어렵구나. 그때 예. 이제 단기적으로. 네. 그 뭐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점장을 나갔을 텐데 뭐 열심히 사고 팔았지만은 그때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3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네. 주가 뭐 만 원짜리가 뭐 3000원 정도까지 아니, 그리고 그때 빠졌다는 부도가 워낙 많이 나서 휴지화 된 예. 주식이 워낙 많았죠. 뭐 어디 뭐 장사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되면서 99년도 말에 영업부장을 할 때 또 신촌지점을 또 이렇게 맡아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증권회사에 있으면 내가 그 배웠던 이 느꼈던 그런 어떤 투자 철학을 네, 제대로 그, 못할 것 같다. 예, 제대로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겠다 해서 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영업부를 그만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증권의 투자 전문위원 네. 투자 상담사죠. 지금 얘기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수수료 수입이 그러면서 또 2001년도 9.11 테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또 다시 이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 뭐 고객들은 또 주식을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참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자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 이제 내 돈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남의 자산 관리는 하지 않고 제 자산 관리. 교보증권에서는 지점장이니까 이 직제상의 이제 지점장까지 하시고 그때 이제 독립해서 본인 자산만 이제 전업부로 하실 때 자산 규모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아마 뭐 정확하진 못하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예.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98년도 4,300만 원 정도가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모토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월급을 받고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나오고 이러면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드머니가 뭐 이제 한 5천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컸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가 2001도 9.11 테러 때 제가 이제 증권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는 게 2001년 9.11 테러 이후 9월 달에 이제 해약을 하니까 그게 예. 한 3억 5,400이 됐어요. 예. 3천만 원이.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이제 불어난 거죠. 예. 한 3년 만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드머니가 됐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투자 자산이 많이 있어서 예. 그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당시에도 한 2, 3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2, 30억 정도 가지고 이제 이게 내 돈 관리로 해서 큰 부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제 시작을
20~30억 정도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고 예. 가치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사서 그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잠수를 했죠. 그때 독립할 때 고객들이 다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거 팔면 안 됐는데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아, 적어도 그 IMF 때 그 97~98년도에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식이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인생도 배우고 아 투자의 본질도 아 주식 투자가 이게 사고 파는 게 아니구나. 좋은 기업에 적어도 3~4년, 4~5년 이게 투자 해야만 이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구나. 예.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기업을 이제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가는 기업들에게 이제 고객들한테 권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부분을 얻기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함께 느끼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게 예, 고려제강 같은 기업. 예. 그다음에 고려개발 같은 기업. 예. 그다음에 그 보령제약 같은 기업, 네. 또 넥상스코리아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지만 굉장히 그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대림산업의 그 삼호그룹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삼호건설이죠, 삼호건설.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 제가 투자할 때 자본금이 300억에 뭐 300억 이상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그 토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개발할 수 있는 고려개발 이라는 이름 자체도 건설이 아니라 거기 다녀보니까 정말 그 뭐 천안에도 가보고 저쪽 그 거제도도 가보고 또 용인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이래 보니까 야, 이 토지가 많아 자산이 많아 뭐 이런 걸 개발해서 팔고 이러면 돈을 벌 수 있겠네 해서 이제 그런 기대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 이런 주식이 이제 그 3,0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7,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7,000원대에서 이제 그 9.11 테러가 터지니까 이게 5,000원까지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좀 사가지고 만 그 2,3,000원대, 15,000원대 팔았거든요. 나중에 네. 그 주식이 4~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팔고 나서. 아, 그러니까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 사회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뭐 괜찮을 것 같다 예. 싶어가지고 이제 회사도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브랜드 가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자산가치, 수익가치도 좋고 해서 이제 뭐 만 2~3천 원까지 투자를 했는데 또 그것도 11,000원대까지도 빠졌었고. 근데 이런 뭐 것들도 사실 그 얼마 안 빠진 건데도 그때는 이제 쇼크가 오니까 그랬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3차 전쟁이 나느니 뭐 그 회색 전쟁이다 해서 그냥 굉장히 그 이제 긴장감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종목 하도가 지금 막 그랬으니까. 제가 보령자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만 한 2~3천에 투자해가지고 거의 한 3년 5개월 4년 정도 투자해서 이제 3만 원대 예. 이제 그 외국인한테 이렇게 좀 팔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또 많이 올라요? 그것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 투자 기간이 보통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한 젊은 종합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별거 없네. 뭐 3~4년 동안에 한 두세 배 정도 수익 난 거 같은데 뭐 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아유, 이게 이분들이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장만 경험을 해 보셔서 그런 거죠. 사실 2~3년 만에 두세 배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힘든 게 어렵지 아니죠. 보통 예, 뭘 지금 뭘 해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동학개미들이 그 증권시장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려도 되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증권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은 좀 약간 투전판으로 좀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그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염려되셔서 예 투전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야 뭐 어디 투전판이냐 주식시장이 이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곳인데 저는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주식 투자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게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매매를 통해서는 이제 먹고는 살 수 있지만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간에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만이 네.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데.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는 참 쉽지 않더라. 그런데 증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매매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이 그렇죠. 뭐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뭔가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그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떤 그 모멘텀에 대해서 정보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실패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80-90%가. 네. 그래서 증시에 그 좋은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동학개미들은 네. 적어도 좀 이렇게 좋은 경험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원도 많이 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야 네. 주식 투자에서는 네. 정말 안 된다. 막 그 어디에 가서 얘기하면은 주자도 과거엔 끊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완전 주식 투자가 완전 이제 생활화돼서 어딜 가더라도 그냥 주식 투자가 화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꼭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학개미들은 이제 20, 30대 많으면 40대까지 이제 NZ 세대라고 해서 신세대라고 봅니다. 글로벌 교육을 받고 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예. 있고 이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나 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 예. 이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꾸준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동완 소장님도 요즘 나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예. 또 3프로TV도 그런 어떤 그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냐. 주식 투자는 절대 사고 팔고 하는 어떤 매매 게임장이 아니거든요. 네. 기업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3, 4년, 4, 5년, 뭐 10년을 보고 이렇게 경영을 해서 성과가 나면은 네. 그걸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건데 예. 투자자도 예. 그 이상의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네. 가게에 이렇게 도움이 돼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우리 국가도 공동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집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그 이제 매매를 통해서 그 차익을 예. 노리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이게 저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정말 그 좀 긴 안목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꾸준히 이익을 내고 또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사서 모아 가는 게 훨씬 그 자산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게 쉽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잦은 매매는 곧 전문가의 영역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영역에 그냥 도전해버린 그 전문가라는 게 뭐 이렇게 썩 좋은 의미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매매 테크닉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에서의 전문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산업 자체가 뭐 이제 벤처 투자가들이 있고 벤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을 추구하는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일부 이제 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들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영역이지 일반 투자가들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이익을 취득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뭐 이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그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기업만이 성장하는 기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맘먹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간 거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계좌를 터서 자기가 이제 관심 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10주가 됐든 100주가 됐든 사놓고 그 기업을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3, 4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그 기업의 어떤 그 주가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의 경영진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 배팅할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다는 얘기가 그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사물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 2, 3년, 3, 4년 그 기업을 관찰하고 보고 또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도과 2020년도에 그 세계의 어떤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을 보면은 2008년도와 2020년 2020년 1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만 하나 이렇게 포함이 됐고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12년 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뭐 한전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KB금융이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쭉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네이버 카카오 그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옛날에 중구장대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그렇죠. 기업 중심으로 아마존, 애플 뭐 예, 이렇게 네. 변화했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도 기업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대를 합니다. 정말 한 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서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그거에 적응해서 가지 않으면 언제든 도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투자 환경을 제공해준 그런 기업인들에게 제가 정말 그 존경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를 좀 배려하면서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배당을 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보고 이러면은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 기업 경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자기 회사라는 생각과 우리의 회사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회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회사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주주를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들의 회사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중소형 회사에서도 더러 일어나서 우리 투자자들이 참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투자자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B2라고 하는데 예. 신용융자를 하도 써가지고 이제 증권에서 신용융자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수급이 좀 꼬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절대 이제 자기가 감내할 정도로 예. 감내할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서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이제 신용이나 빚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900조, 2000조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신용이 18조에서 한 2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토탈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부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훨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20조의 어떤 그 자금이 증권시장을 그 뭔가 이렇게 크게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신용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빨리 돈 벌고 싶고 많이 예. 벌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 주식 투자는 그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예. 충분히 자기가 이 시장의 틀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않고는 이렇게 신용 투자하는 것은 정말 지금같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투자는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감내할 그러니까...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증권 시장에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야 신용 투자가 문제다 이런 부분은 증권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영업상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 의해서 이게 증권 시장의 교란 요인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렇지만 초심자 그리고
리스크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문제다. 간혹 가다가 보면 제 주변에도 아, 저분이 레버리지를 쓰네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자산도 굉장히 많으신데 뭘 레버리지까지, 저는 잘 안 쓰니까요. 근데 그런 정도 자격이 있는 수준이 되는 분들은 전략으로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나 그러나 초심자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 제가 그 이제 투자자들을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 이제 뭐 30대 초반이고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뭐 이게 주식에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보내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40 정도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예.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든가 예. 뭔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이 투자는 자기 일과 이렇게 병행이 돼야지. 그렇죠. 젊어서부터 이렇게 예. 주식만 이렇게 전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처럼 그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쉬었다 내면서 50%가 이렇게 그 떨어지고 예. 어느 주식이든 그 샀던 사람들은 다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일반적으로 자기 하는 일과 예. 그 이 더불어서 뭐 투자해 놓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공감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 경험상 이게 주식 투자는 이 나 자신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을 나이가 돼야만이 현명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말 떨어질 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공포를 이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이게 남과 좀 이렇게 나누겠다는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주식을 뭐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바닥에 사서 정말 꼭지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람 욕심은 그건 다 누구나 똑같다고 보지만 그렇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또 한두 번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또 좋지 맞습니다.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 40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 뭐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40 이후에 주식 투자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업으로 뭘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리고 일로서도 성공해보고 예. 이렇게 한 경험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지금도 직장생활하는 20, 30대 여러분들 중에서 아, 직장생활은 대충하고 재택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아, 저는 예, 절대 권하지 예.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유성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되고 쉬운 일일 수도 있죠. 이제 예. 전업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매일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나 주가에 이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고. 그 제가 이제 2, 3년 공부하고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3, 4년 되고 나면은 또 약간의 수술 그레스만 내면은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 주식시장처럼 돈 벌기가 쉬운 그런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저도 정말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남들보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빨리 깨우쳐서 지금은 뭐 제가 이제 한 가족 한 기업 밖에 운동 일가 네. 일상 운동을 벌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기업만이 성장하면서 기업에 돈이 쌓이는데 이러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가 주식 투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이 정말 많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뭐 이 예금이나 이런 쪽에 지금 편제돼 있고 주식시장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돼서 이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투자 대상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그 일터기도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이제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고 예. 뭐 윤택해지잖아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내 그 소명이 2010년도부터 나는 이게 그 신이 준 나의 특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도 그동안에 다섯 권 쓰고 방송도 하고 뭐 그다음에 칼럼도 쓰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본시장에 소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정말 애를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넓고 큰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이러면 누구와 그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외국인과 기관 아니면 뭐 큰손 뭐 대주주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못 갈 때는 정말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해서 건강하게끔 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민주화법 얘기를 많이 하고, 기업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배당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자본시장이 이제 서민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 우리나라 금수저 기업을 만드는 그 어떤 그 정책 제안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뭐 법인세 문제도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그 우리가 25%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뭐 이렇게 그 법인세를 이렇게 낮춰서 자금도 유치하고 그 기업도 유치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OECD 평균에 맞춰서 20% 선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도 우리는 상당히 높거든요. 50% 이상. 그 다음에 지분율이 그 50% 이상이 되면은 뭐 할증해가지고 한 60%, 5%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절세하고 싶고 그 세금에, 세원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딴짓을 하는 거죠. 대주주들이. 그러면 결국 소외보는 것은 일반 시민과 일반 주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말 30% 정도 이렇게 낮춰서 조기에 증여돼가지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주주도 그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세계에서 제일 거의 낮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50%가 다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나 뭐 일본이 이런 쪽도 35%가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그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도 40%가 넘거든요. 국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주자본주의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상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사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도 아니면은 그 고위 관료들도 아니면은 이제 고위 석학이라고 하는 교수들도 이 좋은 투자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자본시장 어떤 활성화법이라든가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시장보다는 그 생산적인 이 자본시장 쪽으로 그 자금이 흘러오는 것은 오도록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을 지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는 이제 3프로 TV에서 좀 많이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예, 합니다만은. 예. 그 드립니다. 해외 투자들을 지금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네. 예, 뭐 거래된 거 보면 어유 뭐 전년에 비해서 10배씩 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주식 투자가 이제 대부분인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해요? 해외 주식 저는, 투자하세요? 아니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하는 것은 네. 나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안 하시면서 권장을 하시나? 제가 뭐 그 주식 농부잖아요. 나는 네. 차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우리 애들은 다 외제차지만 저는 그 외제차를 타지 않고 이게 네. 저만의 어떤 그 가치 어떤 카테고리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해외 기업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사실 이제 해외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되잖아요. 테슬라가 됐든 뭐 애플이 됐든 뭐 버크셔가 됐든 네.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국내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예. 해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도 정말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자기들은 국내 기업에 왜 투자를 좀 해라. 국내 기업도 제가 30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국내 기업이 너무나 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EV EBIT라는 그 지표 가지고 보면 네. 우리나라 뭐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그 대만의 그 TSMC나 그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그 세네 배 네다섯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평가 네. 기준이 저평가라는 얘기죠. 저평가돼 있죠. 예.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우리나라에 또 PBR이 또 뭐 0.23배짜리가 수룩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시장 지배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이 각 나라의 어떤 그 주가 수준을 놓고 볼 때 그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PBR로 보면은 월등히 이제 낮게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박규재들 했던 자본시장 제도 중에서 그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대주주도 이제 배당을 그 저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그 상속 증여 시 시가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해서 상속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 형성되는 시가라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지배주주가 경영인이 뭐 배당을 주지 않는다든가 기업을 IR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이렇게 약간의 좀 조절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상속 증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서글픈 게 우리나라 주식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뭐 대주주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안타깝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지려고 그러면 아까 시가평가제도 이런 부분들도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이런 부분은 금방 해소가 되고 지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법 얘기해서 뭐 집중투표제나 감사 분리선임이라든가 다중대표소송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상법 382조 3항에 의하면 그 이사의 그 충실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이사는 그 정관이나 그 법규에 따라서 회사의 충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이제 미국이라는 것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주가 있고 지배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주주보다도 지배주주보다도 일반 주주가 더 불리하잖아요. 그쪽에서 판결이 일반 주주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되는데 우리는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쪽들도 대주주 중심으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고 우리 그 기업 문화도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해외에 돈 버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든가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표님은 굳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 주식을 안 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들이 만성적인 저평가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안에 대한 질문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그 대주주 요건을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예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매물이 나온다는 걱정도 있고 또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30년 이상 해오신 박용옥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에서 그냥 박스권을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2005년도까지 우리나라의 대주 조건이 그 100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5년, 17년, 18년 뭐 그 50억, 25억, 20억, 15억 지금 이제 1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지지 네.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이제 뭐 3억으로 이제 근데 내년에 가느냐, 3억으로 갑니다만은 과세 세금을 내는 게 그렇고 그 기준은 올해 말 기준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데 이제 그 2023년 되면은 전면 과세하죠. 이제 전면 과세를 하잖아요. 예. 5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예. 3억 이전까지는 20%, 그다음에 예. 3억이 넘으면 25%. 예.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제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22%, 27.5% 세금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전면 과세를 실시해야 된다. 예. 그랬을 때 제거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자본 시장이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서 이해도 늦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고 2023년도에 전면 과세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제가 그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부동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금 투자 뭐 달러 투자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 않을까 요인은 결국은 그 이 세원 노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대부분 다 이렇게 대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염려를 두지 않는데 예. 예.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세금을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라고 지금 어려울 때인데 사실은 2023년 되면은 뭐 거의 이제 전면 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이 기업을 촉진하는 그 기업을 이렇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당에 오히려 정말 이거를 뭐 2023년까지 연기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더 확대를 좀 해주는 게 네. 10억으로 돼 있는 걸 20억, 30억으로 올려줘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줄어 왔는데 우리의 네. 그 기업 규모라든가 우리의 그 GDP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역행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람 심리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2023년이 되면은 어차피 시도가 되는데 2년 동안 유예를 네. 해도 내가 보면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이반자들의 어떤 그 통큰 정책이 난 필요한 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또 단기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역시 그 박용옥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억으로 하나 3억으로 하나 박 대표님이 세금 내게 돼 있는 분이거든요. 종목당 뭐 예? 5% 뭐 이상도 갖고 계시고 이런 분인데도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공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추석 선물 하나 주셔야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주식 농부 나온다는데 뭐 그 제도 얘기하고 뭐 옛날 경험만 얘기했지 종목 어떻게 고르는지요? 종목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예? 특히 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좀 주십시오. 사실은 뭐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목을 고르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재화나 서비스가 뭐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하고 연관된 그런 산업군에서 찾아보면은 자기들이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알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30년 이상이 되어왔지만 그게 많은 기업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투자돼 있지 않으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하고 관계된 기업이 정말 뭐 1년에 뭐 10%가 오르더라도
그게 내가 투자한 기업이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동학개미들한테 큰 기대를 거는 게,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계좌를 트고 정말 자기들이 이제 공부를 그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관심이 가는 기업들은 많이가 네. 아니라 10주가 됐든 뭐 100주가 됐든 좀 사놓고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예.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기업들도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경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예. 얘기들이 그 회자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질에 놓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식은 결국은 그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쌀 때 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쌀 때 사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나오면은 항상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뭐 정말 이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도 되고 뭐 이런 형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실패한 투자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그 제가 2016년도에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코엑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 대표님이?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LG 화학이 20만 원대였어요. 예. 내가 언젠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지금 70만 원대 지금 와 있잖아요. 정말 이걸 알고도 이렇게 실행을 못한 게 좀 저도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강의를 하시놓고서 왜 안 사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네. 못 샀던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주식을 샀습니다. 네. 물론 30만 원대 이제 팔았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네. 정말 그 이 기업이 아까 이제 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2년 동안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네. 한 개 기업 빼놓고 다 10개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10년은 내가 보기에는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에 치중하기보다는 예. 이런 변화를 이끌고 이렇게 확장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저 씨알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거는 이게 주식 투자가 뭐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맞아요. 자기 판단하에 예. 자기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조그만 성공을 단기간에 한 분들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거 좋고요. 예,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주식 고르시면 분명히 성공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그 컨텐츠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은 우리 애널리스트계에서도 오래 한 김한진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식 투자 저 박 대표님처럼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유 글쎄 다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정말 어렵게 정말 이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추석 선물을 좀 달라고 한 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걸 제가 이해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면 성공하십니다. 글쎄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네.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하워드 막스라는 가치투자의 대가가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1990년대 그 IT 버블과 유사하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이렇게 이분법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성장주는 정말 많이 오르고 가치주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요인에는 그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요즘 네. 그 펀드가 그 액티브 펀드가 10%밖에 되지 않고 그 패시브 펀드가 90%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개인도 기관도 이제 사고 팔고에 이렇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 10년 장기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도 뭐 지수가 올라가면은 예. 그 신형 그 마라톤 펀드니 뭐 이런 쪽들도 하루에 100억씩 뭐 이렇게 환매가 들어온다고요. 지금 뭐 환매 엄청 당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가 들어오면 어차피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빠지죠. 배당을 뭐 5% 7% 주는 회사들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치조 성적 놓고 보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예. 과연 그러면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예. 1년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다시 이 순환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개념도 좀 이렇게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회사 또 그다음에 회사에 자산이 쌓이고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잘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부를 증대시키는 네.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제 저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런 기업들은 그 회사의 자산이 정말 3-4천억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2천억 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기업에 찾아해서 투자해 놓으면은 네. 저는 확실하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회사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참고해서 여러분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농구 박용옥 대표를 모시고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주식 투자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 어떻게 회사가 갖고 있는 그것도 무슨 땅 이런 거가 아니고요. 금융자산 규모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투자의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렵다. 자기 어떤 마음의 관리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고도 어려운 게 그래서 주식이고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인생도 잘 풀려나갈 때만 같으면 얼마나 재밌고 달콤합니까. 그런데 꼭 그 정점에서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우리의 인생과 잘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인컴의 박용옥 대표께는 제가 또 따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음 순서를 기약해 드리고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린 원조 슈퍼개미 스마트 인컴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추석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 시간이고 또 시장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주 좀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